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분 열었고요.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겨울에는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위축이 되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이 허리 통증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 허리 통증이 엉덩이를 지나서 다리까지 고통스러운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주치 365에서는 이 고통스러운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 제대로 치료를 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기실 때는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에 계속해서 번호가 고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걸으실 때 다리가 조금 시큰시큰하다, 조금 통증이 시작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주체 365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변재철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가 뭐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짚은 것처럼 허리뿐만 아니라 뭐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먼저 설명을 들어볼까요?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가운데에 위치하는 척추뼈입니다. 이제 경추부터 시작해서 목, 등, 허리까지 이어지는 척추가 있는데요. 허리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다 지탱을 하는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제 허리에서 출발해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신경이 허리 척추관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척추에 가는 척추관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거나 하게 되면 허리도 아플 수 있고 엉치 쪽도 아플 수 있고 다리까지도 통증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디스크 혹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질병이 생기게 되면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까지도 통증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엉덩이도 그리고 다리까지 조금 저릿저릿하고 좀 아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주목을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허리와 다리 통증 확실한 해결법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다리, 엉덩이 그리고 뭐 길게는 또 발가락까지도 아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딘가가 불편함이 느껴진다 혹은 병원에 다녀봤지만 내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좀 많이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없다. 여러모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일어나셔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조금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좀 좋아질 수 있는지 방법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허리 질환에 대해서 먼저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뭐 허리가 아파진다 하면 뭐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허리가 약해지고 병이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나이가 들면서 흔히 얘기하는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허리에도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구조물로 봤을 때 허리는 뼈, 디스크 이렇게 차례차례 기차처럼 이루어져 있는 구조인데요. 그 주변으로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둘러싸져 있고 그리고 저희 몸의 기능을 담당하고 감각을 느끼게 하고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신경이 존재합니다. 이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큰 손상이 없다가 이제 많은 사용, 뭐 일도 많이 하시게 되고 뭐 나이도 들어가면서 저절로 퇴행성 변화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이런 조직들이 다 탄력이 있고 쉽게 말해서 손상에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고 충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화가 시작이 되면 노화가 시작이 되면 여러 구조물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약해지게 되면 여러 구조물들의 연결고리 쉽게 말해서 한 구조물이 손상이 되면 다른 구조물들이 열심히 또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구조물들이 손상이 같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고 쌓이게 되면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병이나 척추 협착증 같은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 보니까 이 양반다리라고 하는 것도 좀 뭐 허리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저희 아시아권이나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닥 생활하거나 바닥에서 이제 양반다리 하면서 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자세들은 허리나 고관절 쪽으로 좀 무리한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사실은 허리에 좋은 자세는 이제 의자에서 생활하시거나 침대 생활을 하는 것이 허리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물론 요즘에는 또 비만 환자들도 많습니다. 이제 당연히 허리는 저희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비만이 생기고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허리 뼈와 디스크가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매일매일 축적이 되고 쌓이게 되면 허리에 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보통은 이제 다리까지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나는 허리는 괜찮은데 다리만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허리 질환으로 인해서 지금 아픈 건지 아니면 다리가 손상을 받은 건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병을 진단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허리 질환일 수도 있고 물론 다리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아무래도 허리 쪽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라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허리 쪽으로 통증이 있다. 나는 다리는 안 아프고 허리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허리 쪽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꼭 그렇지만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이런 큰 병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이제 근육통이나 관절통 여러 가지 통증이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허리 통증에 동반해서 이제 엉덩이 쪽이나 다리 쪽까지 통증이 같이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환자분들을 제가 촉진하고 만져보고 여러 가지 문진을 해보면 허리 쪽에서 단순한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아니고 디스크 탈출증이나 다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자가 진단법에 나온 내용들 참고를 하셔서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주변에서 뭐 허리를 갑자기 날카로운 게 뭐 찌르는 것 같다, 요즘 뭔가 다리가 좀 묵직하다, 허리가 좀 아픈 것 같다 고민들은 많으시지만 병원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가 가면은 이제 좀 비싼 검사를 해야 된다. 인 것 같아요. 그 MRI 검사. 근데 MRI 이제 검사를 받는 게 환자 입장에서 조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꼭 받아야 되는 검사인가요? 단순히 허리 통증만 있고 이제 허리가 아픈지 아주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뭐 며칠 전부터 삐끗하면서 갑자기 아파졌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MRI 검사까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정밀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진에서 보시듯이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뼈만 나오는 저희가 사진을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일단은 아픈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가지 않거나 허리만 아픈 경우에는 일단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물리치료나 다른 치료들을 통해서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가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여러 가지 통증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허리에 있는 신경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신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나 저희가 그리고 또 다른 정밀검사가 이제 CT가 있는데요. CT로도 허리에 있는 신경을 정확하게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 MRI를 찍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저림이라든가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간 경우에는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MRI를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질환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는 질환입니다. 이게 어떤 병이고 왜 생기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는 당연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저희 나라에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척추도 약해지듯이 마찬가지로 뼈도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골다공증이 있다, 뭐 골다공증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텐데요. 이제 뼈는 당연히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는 뼈가 딱딱하고 뼈 안에 있는 조직이 아주 튼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뼈에 있는
뼈 안쪽에 이제 구멍이 생기는 병을 저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요. 뭐 식사를 잘 못하셨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 뭐 당뇨나 뭐 암이나 다른 질환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빨리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골다공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뼈가 아주 약해지게 되고요.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뼈가 이제 딱딱하지 못하고 스펀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뼈가 말랑말랑하고 스펀지 같기 때문에 충격 흡수를 할 수가 없고 아주 자그마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기침이나 재채기만 해도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부러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꼭 골다공증 치료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평소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기침이나 재채기만으로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뼈가 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압박 골절을 통해서 척추뼈가 부러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예상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수술법을 사용을 하나요?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젊거나 이제 추락사하거나 뭐 아주 큰 사고일 때는 저희가 허리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네. 요즘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서 생긴 골다공증성 골절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부러진 뼈 안에 이제 시멘트를 주입해서 뼈를 빨리 굳혀주고 이제 뼈가 부러진 채로 그대로 두게 되면 뼈가 점점 주저앉기 때문에 네. 주저앉는 것을 방지하는 시멘트 삽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뼈가 주저앉기 전에 빠르게 좀 시행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네요. 골든타임처럼.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80세 이상 환자분들에서는 나라에서도 이제 보험 적용이 되고 80세 이상에서 생긴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은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치료해야 주저앉고 뼈가 많이 주저앉게 되면 이제 또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척추체 성형술을 빠른 시간에 시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80세 이상의 압박 골절의 환자들은 이제 보험 적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이제 허리 통증 그리고 허리에서 시작된 다리까지의 통증까지 전반적으로 고통스러운 그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내가 다리가 좀 뻐근하고 아프다, 또 저릿저릿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허리가 계속해서 아팠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좀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다. 뭐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를 통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한분 고민 듣고 가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송 보다가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네, 지금 엉치 있는 데서부터 다리가 좀 이렇게 무겁고 그래갖고 듣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9세요. 59세시고, 네. 그러면은 이제 무겁고 다리가 그런 증상이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전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별로 이렇게 아픈 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많이 숙이고 할 때는 조금 아프긴 해도 그다지 힘든 건 몰랐는데, 최근에 이렇게 의자에 많이 앉아서 일을 해요. 네. 근데 앉았다가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 걷고 움직일 땐 모르겠는데 이렇게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그러면 엉치서부터 다리까지 이렇게 무거운 그 느낌이 있어서 네. 그것도 허리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바로 연결을 해드려 볼게요. 원장님 어떤 증상일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59세 여자분이시고 이제 어느 정도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고 퇴행성 변화도 생길 수 있는 나이에 이제 와 계십니다. 그렇지만 뭐 한 가지 환자분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걷거나 움직일 때는 일단은 괜찮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주 큰 네. 병이 있거나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오래 생활을 하시는 거는 이제 허리에 부담을 가는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한쪽으로만 그러거든요. 아, 우측 다리만 불편하신가요? 이제 오른쪽 엉치에서 네. 다리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누워 일을 끝나고 가서 누워 있으면 다리 쪽으로 이렇게 묵직한 그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자에서 앉아서 오래 일을 하시는 거는 이제 당연히 허리 디스크나 허리 쪽에 부담을 많이 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네. 일하시는 중간중간에 조금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네. 오른쪽 다리로만 증상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네. 것은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오른쪽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걷는 게 괜찮다고 하시면 아직은 아주 진행하지는 않은 이제 초기 협착증이나 초기 디스크의 네.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따로 뭐 치료는 어떤 걸 받아보셨어요? 최근에는 병원을 안 갔었고요. 오래전에 다닐 때는 갑자기 아파 그게 뭐라 그러지? 견인 치료? 예, 그런 것도 해보고 물리 치료도 해보고. 일단은 뭐 오른쪽 다리로 이제 증상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뭐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네. 걷는 게 괜찮고 아주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하지 않으면 일단 초기 치료를 보통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네. 물리치료도 하실 수 있고 약물치료도 네. 하실 수 있고요. 뭐 주변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일단 먼저 주사치료 정도까지도 시행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은 얼마 정도나 그렇게 뭐 주사치료 정도까지 좀 가벼운 치료들을 받다가 개선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 정도를 받고 난 뒤에 좀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치료를. 환자분마다 이제 다르시겠지만 보통은 한 3주 정도 생각하고 2주에서 3주 정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로 가는 통증이나 허리로 가는 통증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아 이제 뭐 몸에서 이제 이상 신호를 나한테 보내는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MRI나 정밀 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우선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좀 묵직하고 고민이신데 빠르게 우선은 병원을 찾으셔서 가벼운 치료 2, 3주 정도 받아 보시고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뒤에 또 전문의와의 상의를 통해서 적극적 치료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아주 젊었을 때 디스크로 조금 어떤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내가 다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디스크랑 내가 연관성이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통은 어떤가요? 이게 연관성이 좀 있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저희 몸에 있는 디스크라는 조직 자체는 사실 아주 혈액순환이 좋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피부가 찢어지거나 근육이 찢어지면 손상이 되고 회복이 되면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까운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디스크라는 조직 자체는 손상을 받으면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나 디스크가 잠시 있었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찍어보면 안 좋아졌던 디스크는 계속 앞으로도 퇴행성 변화나 노화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그거를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중간중간 상황을 체크하시고 혹시라도 증상이 생겼다면은 디스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제 좀 아프다가 사실 뭐 이러다가 말겠지 하고 뭐 찜질 같은 거 하시고 좀 있다 보면 또 좀 안 아파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병원을 좀 미루시다가 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타격을 입으면 그 타격이 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니까 꼭 치료를 좀 계획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담 내용은 전화 내용상으로 이제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는 점을 좀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뭐 2022년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를 또 한 살 먹는다고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또 우리 이 허리 건강에는 퇴행성 변화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걸 짚어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대표하는 통증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통이라고 되어 있는 허리 통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되고 디스크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디스크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허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허리가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젊을 때는 이제 저희가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게 생기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협착증이라는 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 이제 디스크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 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이 두 질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아주 뭐 무자르듯이 딱 나뉘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찌 됐든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병은
허리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이제 퇴행성 변화나 다른 충격에 의해서 원래 있어야 하는 뼈 사이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에 저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라는 것은 원래 있는 구조물인데 이제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튀어나오고 돌출되거나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통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네. 지금 저렇게 빨갛게 된 부분이 이제 통증이 있는 부분인 건가요? 네, 이제 흘러나온 디스크가 뒤쪽에 있는 노란색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도 아프실 수 있고 엉치 그리고 다리까지 통증이 네. 같이 유발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 네. 허리 디스크에.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고 꼭 이제 다리까지 저리거나 통증을 느끼실 수 있고요. 튀어나온 디스크가 저희가 허리를 구부리거나 바닥에 앉는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조금 더 디스크가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눌려있는 신경을 더 압박하기 때문에 통증이 보통은 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불리는 이제 질환이 디스크가 탈출이 된 그런 뭐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 뭐 디스크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래도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많이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뭐 그렇게 허리가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사실은 내원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 그러니까 95% 이상의 환자분들은 수술하지 않고 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호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있는 경우 신경 증상, 다리가 저리다든지 다리가 당긴다든지 뭐 뜨겁다, 차갑다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다리에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감각이 떨어진다, 내 살이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증상을 다리 쪽으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꼭 정밀 검사나 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95% 정도는 다 비수술적인 치료로 해결이 되지만 허리가 그렇게 아프지 않더라도 다리 쪽에 통증이 시작된 분들, 좀 과한 분들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일단은 병원에 가게 되면 보통은 이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저희가 하는 것이 신경 차단 주사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경 주변으로 해서 약물을 투여해서 신경을 차단, 그러니까 통증을 차단시킨다, 염증을 완화시킨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신경 차단 주사 치료고요.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그래도 신경 차단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환자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이제 비수술 치료로 경막에 신경 감압술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 바로 전 단계의 비수술 치료에 있는 경막외 신경 감압술. 이 수술 방법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치료 방법부터? 흔히 신경 감압술 그리고 신경 성형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카테터를 이용해서 목이든 허리든 다 시행할 수가 있는데 카테터를 이용해서 꼬리뼈를 통해서 허리 쪽으로 눌려 있는 신경 쪽으로 관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을 이용해서 눌려 있는 부분이나 달라붙어 있는 부분이나 좁아진 부분을 확장하고 터져나온 디스크를 녹여서 없애는 방법이 신경 성형술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주사 치료보다는 아무래도 입원을 반나절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효과는 다른 치료에 비해서 훨씬 좋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환자분들에서 이런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였을 때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적 치료보다는 가능하면 비수술적 치료로 먼저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반나절 뭐 입원 뭐 치료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짧은데 경막의 신경 감압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경 성형술이라고 좀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디스크와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 들어볼게요. 디스크는 이제 뭐 젊은 사람에서 생길 수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착증이라고 하는 질환은 더욱더 이제 퇴행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60세 이상에서 협착증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을 저희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통로가 좁아지는 원인에는 뭐 디스크가 터져서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뼈가 자라서 들어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척추가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지는 것을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음 사진을 보니까 보행장애로 뭐 10분 걷기가 힘들다라고 되어 있는데 10분까지 걸으시지 못하시는 건가요? 네.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발생을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게 되면 신경을 이제 급성으로 쉽게 말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저림이 심하고 움직이기 힘들고 이러한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통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진행을 해서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다른 쉬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혈관에 뭐 이물질이 쌓이거나 지방이 쌓이거나 석회가 쌓이거나 해서 혈관이 좁아지듯이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척추에 있는 신경이 통과하는 관이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서서히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아주 매우 빠르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몇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서서히 뭐 1년, 2년까지도 가실 수 있고요. 점점점 이제 걷는 거리가 줄어든다거나 점점점 이제 다리가 저림이 조금씩 더 빨리 온다거나 하는 증상을 느끼실 때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내 허리를 더 좀 아프게 하는 그 병이 이제 협착증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위에서 보면 이제 어머니들께서 뭐 나는 디스크다, 나는 협착증이다 이렇게 이제 좀 분분한 게 이렇게 좀 논쟁을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이게 뭐 자가로 좀 뭐 집에서 지금 화면 보시면서도 내가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 디스크는 자세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심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디스크라는 병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병이고요. 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어서거나 걸으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이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허리 디스크처럼 극심한 통증이 아니라 점점 좀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걷는 거리가 줄어든다든지 이러한 저희가 신경 보행 장애라고 얘기하는 증상 그러한 증상 보행 장애 증상이 생기는 것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세와 상관없이 가만히 있어도 뭐 걸어도 내가 통증이 심하다는 거 좀 디스크일 확률이 높고 가만히 있을 땐 좀 괜찮은데 내가 허리를 사용하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협착증 쪽일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 허리 통증의 주범인 이 협착증과 디스크 더불어서 뭐 다리 통증까지 내려가는 모든 허리에 대한 건강을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실 아프신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또 아팠다 안 아팠다 해서 뭐 괜찮아지겠지 하고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도 뭐 제 주변에 보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내 허리 건강을 좀 치료를 해볼 수 있는지 전화로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걸려온 고민 한번 만나보고 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고민이실까요? 제가 그 허리 그 골반 위에 그 좌측에 네. 거기가 엄청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뭐 낫겠지 했는데 이틀 정도도 계속 아팠다가 이틀 후에는 허리는 조금 덜 아프면서 왼쪽 무릎뼈 위에 그 살 있는 부분 네. 그 앞면만 그 밴드를 꽉 조이면은 조이거나 또는 쥐가 나가지고 엄청 아파가지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 5m, 10m도 못 걸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그 MRI를 찍었는데, 그 신경이 3번, 4번 신경이 눌려져서 그렇다라고 그러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그 디스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왜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 좌측 골반뼈 위에가 심하게 아프다가 그것이 조금 점차 그 덜 아프다가 갑자기 이틀 후부터는 왼쪽 무릎뼈 위에 팔 부분 앞면만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거 걷지를 못하고 있는 심정이라서 네. 어저께 그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도 맞고 지금 약도 먹었는데 네.
아, 그게 좀 제가 그래서 좀 너무 성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 효과가 지금 없어서 아. 마침 텔레비 틀어보니까 그 화면이 나오길래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바로 원장님과 좀 연결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네. 디스크 4, 5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상태고 왼쪽 골반에 네. 있는 이 위쪽부터 통증이 지금 있으신데 또 앞쪽 무릎에 뭐 너무 꽉 조이는 듯한 이 통증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까요? 네. 환자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입니다. 68세시고요. 네. 이렇게 급성으로 통증이 지금 발생하신 상태시잖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통증은 보통 설명드렸다시피 디스크 탈출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저희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말랑말랑하고 원래는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져 나오더라도 한 자리 있지 않고 보통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디스크 조직이 아까 말씀하신 게 처음에는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 지나면서 증상이 좀 변했다. 다리 쪽으로 내려오고 허벅지 쪽으로 증상이 변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네. 거는 이제 물론 디스크가 처음에 생길 때 이게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는 않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디스크가 약해지고 디스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에 이제 손상이 오고 찢어지게 되고 그 사이로 이제 디스크가 이제 탈출해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튀어나오는 양도 이게 매일매일 다를 수 있고 시시각각이 변할 수가 있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온 양이 점점 많아지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환자분이 이제 자세를 바꾸시거나 하실 때는 디스크가 이쪽 저쪽으로 움직여서 신경을 누르는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RI를 찍어보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스크라는 진단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증상이 변한 것은 아마 디스크의 위치가 바뀌거나 디스크가 튀어나온 양이 늘거나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은 일단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를 치료를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면은 저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 치료인 신경성형술이나 뭐 수술적 치료까지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가지고, 12월 2일 날 예약을 잡아서 다시 그 병원에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 골반 후에 아팠다가, 다시 왼쪽 그 무릎뼈 후에 살 부분만 앞면, 그렇게 아픈 환자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지. 네,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디스크 탈출증이 아마도 3번, 4번이나 2번, 3번 쪽에 있게 되면 허리 쪽으로 아프게 됩니다. 대부분 다른 환자들 보면 이제 저희 허리 디스크는 허리뼈는 5개이기 때문에 5개 중에 아래쪽에 있는 디스크들이 보통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같으면 4번, 5번이나 5번, 6번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분들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4번, 5번이나 5번, 6번에 있는 디스크는 통증이 있더라도 발목이나 뭐 종아리 쪽으로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은 다 종아리가 아프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디스크가 3번, 4번이나 2번, 3번에 생긴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무릎 쪽으로 가는 신경이 위치하거나 사타구니 쪽으로 가는 신경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 또한 역시도 디스크의 위치에 따라서 디스크에 탈출된 번호에 따라서 이제 증상의 위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허벅지 앞쪽으로 증상이 생긴다고 하시는 경우니까 아마도 3번, 4번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진단을 받으셨지만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또 차도가 없을 때는 더 걱정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아마 뭐 포탈이나 뭐 이런 데 검색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나와 똑같은 증상을 찾아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치료 받았지 이게 이제 가장 좀 궁금한 내용일 텐데 또 이 증상들이 다 달라서 이 치료를 받는 게 맞나 이게 좀 고민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뭐 이렇게 좀 디스크가 옮겨 다닐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치료 방법으로 내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 치료를 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사실 그 두려워하는 게 뭐 신경성형술처럼 여기 시술까지 좀 해결이 되면은 좋겠으나 이 허리 수술이잖아요. 뭐 5%에 해당하는 그분들 왜 허리 수술이 꼭 이 필요한 경우가 5%밖에 안 되는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드문 이유? 당연히 대다수의 환자의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다른 치료들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 아까도 디스크가 터진 위치가 좋지 않거나 디스크가 터져나온 크기가 크거나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아주 진행을 해서 관이 너무 좁거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그리고 신경성형술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리가 많이 아프거나 아까처럼 보행이 힘들다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만나봤던 지금 피라미드 그림을 통해서 뭐 근력 강화부터 지금 치료 방법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단계별로 한번 들어볼까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처음에는 당연히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 그러한 통증에도 이제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신경성형술이나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 이제 허리 수술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네. 요즘에는 뭐 아주 큰 수술 아니고 회복도 빠르고 여러 가지 수술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너무 수술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환자분들이 자가로 진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의 보행 장애는 수술하지 않고 최대한 버텨볼 수 있다. 이 정도는 수술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대표적으로 그 수술이 필요한 보행 장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데 나는 걸을 수는 있다. 아픈 것만 있고 나는 이 정도 통증은 참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이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은 잘 못 느끼시지만 이제 검진을 해봤을 때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저희가 얘기하는 마비 증상이나 방사통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리가 저려서 힘들고 다리가 끌린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절뚝거린다 이러한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너무 이것을 이제 통증 나는 참아보겠다 이렇게 너무 견디지 마시고 꼭 조기에 치료하면 훨씬 더 빨리 나을 수 있고 조기에 치료하면 나중에 수술 후나 뭐 다른 치료를 했을 때도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집에서 참거나 이 통증을 견디시다 보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진단을 받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몸은 사실 본인이 이제 가장 잘 아는데 내가 뭐 너무 힘들다 이 정도는 조금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실 때 정말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좀 보편적으로 하는 수술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요? 예전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수술 자체가 좀 절개도 크고 몸에 이제 근육이나 뼈에 손상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현미경이나 내시경 같은 미세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아주 조그만한 절개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수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디스크 절제술은 약 2cm 정도 피부 절개를 하고 마취도 이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저희가 허리 마취, 부분 마취만 해서 시행을 하고 대부분의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아주 빠른 회복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3cm의 수술 그 절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전신 마취가 아니라 하반신 마취로도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말씀 주셨고 뭐 일상 복귀도 조금 이제 전보다는 빨라졌다고 하는데 이 수술로 좀 좋아졌던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아까 디스크가 탈출된 조각이 이제 신경을 누르는 장면입니다. 이제 좌측으로 다리 쪽으로 이제 방사통이 같이 생기게 되면
이제 저희가 디스크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 저 디스크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좋지 않거나 마비가 동반되거나 다리가 끌리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저 디스크를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개도 작고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운동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하신다면 수술 전이랑 비슷하게 운동이나 일상생활은 똑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통증을 안고 너무 통증을 참고 가시지는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40대 여성분의 미세 현미경화 디스크 절제술로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치료 효과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어서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인데 이 방사통이 개선된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현미경보다 조금 더 미세 침습으로 하는 것이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입니다. 이제 뭐 저희 위내시경이나 무릎이나 어깨 같은 경우는 내시경 치료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척추에도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고요. 방법은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이제 침습 그러니까 절개창이 2cm가 아니라 1cm로 조금 더 작고 양쪽으로 들어가거나 한쪽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저희가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미세 현미경보다 더 세밀한 방법이다라고 짚어주셨고 요즘에는 그 최첨단 시술법이라고 해서 투포트 내시경 치료법이라는 게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투포트가 그러면은 두 곳에서 들어간다라는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미경보다 좀 더 내시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침습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손상을 주는 부분이 근육이나 뼈에 손상을 주는 부분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을 많이 하고 구멍을 하나 뚫는 경우도 있고 두 개 뚫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구멍이 하나면은 저희가 수술할 수 있는 그 범위의 한계가 좀 있어서 그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나온 방법이 이제 투포트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입니다. 하는 방법은 역시 디스크를 제거하는 큰 원칙은 똑같지만 이제 주변 조직에 손상을 덜 주어서 수술 후에 회복이나 수술 후에 근육이나 뼈의 회복이 훨씬 더 빠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게 어떻게 좀 치료가 되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 원포트 한 구멍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디스크 절제술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네. 이제 척추 협착증까지 시행을 하기는 척추 협착증 치료까지 수술을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제 한계점을 극복한 것이 이제 투포트 내시경화 감압술인데요. 투포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디스크 절제술뿐만 아니라 이제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도 감압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빨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디스크와 내가 협착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던데 그런 분들은 이제 특포트 시술법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디스크나 네. 협착증 모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부터 현미경 그리고 내시경 또 투포트 내시경에 이르기까지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개인의 증상과 정도에 따라서 올바른 치료법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 허리 아프다 하시면서도 삐딱한 자세나 아니면 허리에 지금 무리가 가는 자세를 건강한 자세라고 오해하시고 지금 앉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좀 듣고 갈까요? 허리가 아플 때는 이제 무작정 운동하면 허리가 좋아진다더라, 운동해서 낫게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지금 운동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가능하면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자세는 허리에 가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 아프신 환자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이제 윗몸 일으키기는 하지 마시라. 이제 구부린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거나 복압이 증가하게 되면 네. 디스크 탈출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부려서 하는 운동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강화 운동이 아주 좋은 운동이긴 한데 네.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잘 자세 허리를 편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하는 스쿼트는 도움이 되고요. 이제 허리를 구부려서 하는 운동은 너무 많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허리 아프신 분들이 허리 이렇게 이제 뒤로 짚으시면서 구부렸다 폈다 이런 운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쨌든 구부리는 동작이 들어가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서 힘을 주게 되면
허리에 가는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더라 이 부분만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을 견디면서 허리를 강화하기보다는 내가 아프면 그 동작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다스리는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렸는데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허리와 다리 통증 확실한 해결법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허리 질환의 원인을 알아보는 게 가장 먼저겠고요. 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모두 척추 질환에서 비롯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환자들은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보행 장애가 왔을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병원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형외과 전문의 변재철 원장과 함께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아 지금 일어났는데 내가 오늘도 허리가 좀 뻐근하다 하시는 분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보시면 좋을지 그리고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치료가 필요한 그 상황인지도 저희가 좀 상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신 그 고민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문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1365번님의 문자입니다. 허리가 안 좋은 남성입니다. 그래도 운동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주말에 등산을 하고 있는데 등산은 허리에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허리를 딱히 굽히진 않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많이 구부려서 이제 허리에 뭐 윗몸 일으키기처럼 복압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허리에 좋지 않은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등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등산하시는 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라갔다가 뭐 아주 가파른 산이 아닌 경우에는 등산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면서 다리 근육 강화도 되고 허리 근육 강화도 같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가파르거나 뭐 무리하지만 않으신다면 등산은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간으로 그 걷는 게 이제 허리 근육 강화에 좋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계단 오르기 같은 건 어떤가요? 좀 무리가 갈 것 같아서. 그래도 요즘에는 계단 오르기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가능하면 운동이라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고 사실은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것이 근육 근력 강화나 허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네. 계단 오르기 할 때 물론 복압이 증가할 수도 있고 허리가 좀 구부러지는 자세도 있을 수 있지만 역시나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다리 근육 강화나 허리 근육 강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도 괜찮고 등산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좀 고민이 있으실까요? 3579번님의 문자고요.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경우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시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경성형술이라고 표현하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시간이 뭐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시술을 받고 당일에도 걸어서 집으로 가고 다음 날에도 회사 출근도 다 하실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크게 복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디스크를 절제하는 작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를 저희 입원 기간으로 치면 2박 3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에 가지 못하거나 이제 출근을 못한다라고 가정했으면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요즘에는 이제 수술법이나 시술법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쉬어야 된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복귀가 힘들다. 그런 두려움은 갖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핀을 받고 굉장히 좀 오래 입원해 있고 뭐 이런 수술이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간단해졌고 일상 회복도 일주일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변재철 원장님께서 이제 수술 없이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건강주체 365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허리는 이제 한번 손상이 되거나 허리 근육이나 허리 디스크가 손상이 오게 되면
다시 돌아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당연히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야 앞으로 더 남은 생을 허리 통증 없이 잘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바른 자세 그리고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은 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